데드 파더. 예. 우리는 데드 밸리에서 뭐 그럭저럭 벌어먹고 사는 요인 데드 파더. 데드 파더. 마다. 마다? 게임 바닥에서 추가된 여자 할머니 퍼포먼스 이젠 드리오 데드 파더스 앤 더러워. 더러워. 걔를 아지트로 데려온 이후로 4일 정도 지났을까? 우리 정말로 여정을 떠날 시간이 된 것 같고, 일단은 보초 서고 있는 어디였지? 여기 처에 멈춰와! 어디였지? 여기 처나! 뒤를 봐! 아! 오! 그래, 거기 야! 너 씨야! 너무 좋아! 너무 좁잖아! 어두워 어두워 자다 일어나갖고 야 일단은... 이제 슬슬 갈 시간이니까 얘 깨우자. 그래 일단은 야야 체크를 해볼까 주변을. 야 우리 그 그래 체크 좀 하고 말할 게 있는데 일단 체크하고 말할게. 그래 그래 어디 보자.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니. 우리가 잡힌 일이 절대 없어. 부모님을 진짜 옆에 데려갔다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오 정확한 정보는 조직에 있는 스파이 친구를 만나야 할 텐데 편하게 살고 싶었지만 살인과 약탈까지 원한 건 아니었으니까. 야 아무튼 그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얘 깨우고 가자. 아 그래? 그래? 야 그리고 우리 딸을 과하게 키워야 되잖아. 이제 과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과하게 깨워야지. 아 그렇게 깨우는 거 나도 찬성해. 원래 가자. 사막에서는 먼지가 많아갖고 또 코도 단련시켜줘야 된다고. 오케이. 어디서 자고 있지? 여기다. 아, 야, 일어났구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 좀 자고 있어봐 좀. 야, 자, 안 피곤하니? 야, 더 자, 더 자. 아니 여기 그래. 커튼도 없고 블라인드도 없어서 아침 6시에 해 뜨자마자 일어났어요. 야. 우리 꼭 알람 하고 싶었는데. 잡아. 아유. 아유 벌써 사격 연습을. 아 자세가 잘 잡혀 있는데 안전으로. 잘 테니까 깨워주세요. 오케이. 조사해보겠다. 가족은 아빠 혼자였다. 경찰이었던 아빠는 데드밸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총을 쓸 줄 알아야 한다며 내게 사격을 가르쳐주셨다. 아버진 무사할까? 무사하시겠지. 총 들고 그렇게 말해주지 마라. 무사하시겠지. 너 같은 딸인데 어떻게 돌아가시겠어. 아무튼 뭐 좀 약간 강하게 깨우려 했는데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구만. 응? 아 뭐 재질은 썩 좋지 못했지만 덕분에 오랜만에 푹 잤어요. 네, 싸구려 원래 세진, 역시 예상대로 여기가 그나마 귀빈 전용 방이야. 일단 나와. 깨우려고 했는데요. 저 아저씨한테 보여주면 안 되나? 아저씨가 나인 척 잡아요 안에서. 그래요. 오케이. 자, 네가 할래? 왜? 자, 너 1초만에 잴 수 있잖아. 잡아. 아이고 잔다. 이제 이거를 던져버린 다음에 문을 닫으면 돼. 사람 안 죽나? 안 죽어. 아이고 잔다. 오케이. 뭐. 터졌어? 아이고 잔다. 나와. 비상! 봐봐! 돌돌 일어나잖아! 아이고 효과 얼마나 좋은데 이게. 기분 전환용 특실이었구나. 얘가 고맙네 특실도 내어주고. 그러니까 한커 원래 게스트룸인데 말이야. 고맙습니다. 예 편했어요 덕분에. 그렇다면 다행이고. 창고다. 내 고향 디노힐즈는 여기보다 훨씬 일교차가 심한데 옷을 좀 껴입어야 될 것 같아. 안에 들어가서 좀 뒤져봐야겠어. 뭐지? 한솔아 네 옷 여기 있다. 디노힐즈로 들어가는 게 쉬울까? 이 주변 유일한 초록의 도시. 충분히 돈이 많거나 유명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들어. 갑자기 많은 돈을 벌거나 누군가의 초청권이 필요하지 않을까? 초청권. 근데 내가 입을 옷이 없을 것 같대요.
어, 그걸 좀 구해야겠는데 오늘. 야, 적당히 좀. 야, 니 건 여기 있다. 야, 니 건 여기 있다. 누더기 효과음. 에? 이거... 그럼 제가 검은 티셔츠와 반팔 조끼 입을게요. 그거 니 거 아닌데. 야, 그건 내 거. 그건 내 거야. 누더기 효과음을 아저씨가 입어요. 아니, 이거 누더기 효과음 아니야. 이거 우리가 깨매줄게. 어, 우리 옷인데 저거는 원래? 아, 찌청인데 이거? 괜찮나? 어, 내 거 찾았다. 자, 이거는 너가 입어. 너한테 사이즈도 딱이구만. 일단 가지고 있으라고. 아니 뭐야. 어. 좋아 좋아. 그죠. 울프백에서 나올 때 녀석들의 중요자를 하나 훔쳤다. 문제는 이걸 푸는 방법도 깨지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일단 이것도 챙기는 게 맞겠지. 내가 뭘 챙겼지? 아, 이거 기밀 자료. 기밀 가방. 자료가 있네. 근데 이거 열 수가 없더라고. 가방도 엄청 단단해가지고 이게. 오. 오. 일단 가지고는 있을게. 그래, 일단은 멀리 멀리 떠날 거니까 우리 중요 물품들은 다 챙겨 가야 된다고. 일단 2층에 있는 거 다 챙겨 가야지. 그럼 저도 방에서 옷 좀 갈아입을게요. 어, 1층에 있던 것도 좀 챙겨야겠다. 다 준비되면 그 1층으로 집합하도록. 네. 어, 나쁘지 않은데? 옷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뭔가 배드 가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잘 어울리는데. 어, 아까 나의 생각을 잠깐 바닥에 적어놨어. 이제 깨웠지? 가자. 근데 이거 뭐 난 뭐가 달라진 게 없는데 옷이 딱히. 아니야, 오 많이 그래도 오.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팔토시도 그러고 좀 적당히 추위를 탈 수 있게. 어깨는 오프숄더야? 그러니까. 아니 어깨는 이게 있어가지고 가리기 좀 그런가 본데. 아저씨도 야, 이거 다리는 들가댔잖아요 이쪽에. 가게를 털어보려고 시도는 해봤지만 실패하거나 포기하기 일쑤였다. 이젠 짤짤이로 돈 벌기는 힘든데 어떡하지? 저를 믿으세요. 이 보석만 뭐지? 어떻게 잘 한다면 우리 한탕 할 수 있을 거예요. 큰일만 하면 돼. 어. 빅딜. 예. Yeah. 그거 중요한 보석 아닐까? 내가 아저씨들과 이동할 목표는 크게 두 가지. 사마귀 보석을 아 맞다 이거 깨뜨리기도 했지 미안해요. 그리고 아빠의 울프팩트댁에서 구해내는 것. 그래 그래. 아니 깨뜨려서 팔면 되지. 깨트려도 보석은 보석이니까. 우리는 데드 파더스 앤 더러니까 우리 동료를 위해서 최선의 목표를 이룩하도록. 너 노노 더러. 더러. 더러 월. 너는 너네 아빠 더러. 예. Yeah. 오케이. 미국식 발음이죠? 어허. 일단 어차피 우리 아직도 버리고 갈 거니까. 아니 뭐, 그래도 무당소군 해야 돼. 아니 여기 있었던 사는 곳인데. 더 좋은 곳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어, 그럼 아, 일단 사진. 너희 아버지 잘 사니? 건실한 직장 그런가 봐. 뭐 있다. 이것저것 조작을 해뒀으니 어 이제 추격을 해도 이제 뭐 방해도 쉽게 당하진 않을 것이다. 멋있다. 오케이. 야 이제 가볼까? 이제. 어 뭐야? 뭐야? 하나를 길, 들을 수 있는데. 먼 길을 떠나야 한다. 아. 검문소에 늦게 가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햄버거 가게에도 가고. 근데 둘 다 어, 가고 싶긴 하다, 그렇죠? 머리도 잘라야 되는데. 야, 솔직히 난 뭐 먹고 싶. 일단은 햄버거 가게부터 가죠. 시간 봐서 이제 딴 데 갈지 말지 고르자. 아, 일단 뭐 가서 생각해 보자 일단. 오케이. 그래. 네. 가. 그쪽. 잘하고 따라. 아 맞다, 한국이 아니지. 오케이. 가. 코리안 출신인가? 오, 주유도 많이 해놨네. 그지 그지. 오케이 도착. 이시스 햄버거 가게. 햄버거 가게라고. 데드 파더스가 남성 모델리를 했던 햄버거 가게다. 그래서 여기가 망했다는구나. 어허. 우리 덕분에 그나마 매출이 좀 올랐어. 여기 매출 2위였는데 3위 됐다. 봐봐 봐봐 손님 있잖아. 손님 있잖아. 손님 한 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넓은데? 아 방금 오픈했겠지. 뭐야 모델 왜 바뀌었어 이거 누구야 이게? 아 모델이 바뀌었는데? 재수 없는 얘는. 아씨. 사막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 모델 중 한 명이라는 각별이라는 사람의 포스터네요. 현재 행복 물명이 나오는데요. 당신들이 설마 모델을 갈아치우려고? 어? 아이 아니야 우리는. 야 손님 아니면 출근하는 거였네. 아 맞지? 아 사장님이었구만 이거. 까먹었었네. 오랜만 저희 햄버거 좀 먹으러 왔어요. 아유 저는 아 얘 딸이에요 얘 딸 이 녀석. 저는 이딴 사람들의 딸이 아닙니다. 뭔가 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우리는 아, 우리 돈 벌려고 왔잖아 생각해보니까. 햄버거도 햄버거인데. 돈이 있으면 햄버거를 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돈부터 벌자 일단. 어 그래. 모델 혹시 안 필요하신가요? 알바. 이거 또 한번 봐야 되고 이거 뭐야?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어? 어? 맞아, 화양 냄새가 진하게 났어. 요리반에서 날 수 있는 설마 이 사장님. 어? 어떻게 할래 이거? 선택 잘해야 될 것 같은데? 2번 어때요? 일단 1번을 해보고 안 되면 2번을 하죠. 아니 그거 그런 게 안 되니까 한 가지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 1번을 먼저 어. 1번을 먼저 해보자 그래. 오케이. 난 일행이 아니다. 그게 제일 상큼한 게 맞아요? 저들 믿기도 삼죠. 어쩔 수 없어요. 2번. 근데 결국에 3번 아니냐 이거? 아이고 배고파요. 아이고 쫄쫄 굶은 거 봐. 아유 제대로 먹지도 어? 못하네. 애를 구기만 쓰나? 망했네 어떡해. 어? 뭐 일을 시킬 게 있나 봐. 그래 차라리 일하고 받는 게 나아. 그래? 어? 오. 어 뭐야 잠겼는데? 왜 뭐 갇혀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 갇혀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어 열렸다. 어 뭐야? 뽑기? 가챠? 어? 뭐예요? 뭐야? 꼬마야 네가 버튼을 눌러서 처음 나온 게 빨간색이 나오면 7골드 파란색이면 2골드? 확률이 어떻게 뭐야? 돼요? 그러니까 오 이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시고 계셨군요. 너무 재밌다. 근데 리스크가 없는 도박인데 이거는? 우리가 뭐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빨간이요? 빨간이면 야, 돼요? 뽑을 수 있어 뽑을 수 있어. 우와 아 눈찌르기! 자 눈을 찔러서 너는 지금 빨간색밖에 안 보일 거야. 빨간색으로 보이지? 너 보여!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 좋아. 어 세긴 안 찔렀어. 잠깐만. 어. 이런 은밀한 장소에까지 무기가 있진 않겠지? 원래 대부분 카운터에 숨겨놓으니까. 빨리 주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골드로 부탁드립니다. 아니? 와 미안해요. 다 같이 죽긴 싫은데. 네네. 재밌었죠? 이수님 다음에 또 알바 야, 올게요. 누가 먹었어 내놔요. 아 내가 난, 먹었네. 야 난 어 야, 돈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다. 아저씨 수고하세요. 야 잠깐만 어 까비. 어 뭐야 여긴? 그러네 그 뭐야. 야, 빨리 가자 얘들아 나 햄버거 다 먹었어. 야 못 들어가나? 야 햄버거 다 먹었어 빨리 가자. 왕가 아니 잠깐만 햄버거 살게요. 왜? 여기 어 아 그러네. 어 여기요. 햄버거 조금만 더 주실래요? 저희가 먼 길을 떠나야 돼서. 금괴 정도면 뭐 햄버거 많이 살 수 있지 인정? 네 저는 그 상하이 스파이시 치킨버거로 주세요. 어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진짜 네. 아빠 딸인가? 아이 죄송한 소리 하지 마. 얼마? 어, 참 친절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 갑시다. 어 얼마? 가자 근데 딱 봐도 너랑 안 닮았어 생긴 거 봐. 오케이. 야 근데 이제 그 뭐냐 뭐 이발소라고 했나? 거기 네. 들리면 들리다 가자. 나 머리 맞아. 너무 길어가지고 좀 잘라야 돼. 아 그래. 야 검문소 오히려 늦을 때 가는 게 낫잖아요. 근데 늦으면 큰일 나지 않냐? 난 모르겠다. 일단 이발소인가 뭐시기 거기부터 네. 갈게. 도리스티날 뷰티 앤 럭키 그거부터 확인해보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비싼 어? 냄새가 많이 나는구만. 잠깐만 향수를 뿌렸나? 주변에서 가격이 가장 싼 미용실 자체 제작한 복권까지 판매한대요. 아니 부업까지 하네. 어? 야 여기도 아 이거 그거잖아 약간 그 여기도 모델이야? 야 밑에 어? 왜 밑에 어? 야 여기 뭐 있어요? 사람이 없아 있구나! 아저씨. 아! 오 깜짝이야 아저씨 어 저도 가려고. 네. 어디 하러 왔어요? 그거 봐봐. 네, 저 머리 하러 왔어요. 일단 돈을 내야 되는 거네. 복권을 좀 하고 싶긴 한데. 야, 근데 잡티 머리가 너무 길러가지고 좀 자르긴 해야 될 것 같아. 저 원래 머리 긴 게 좋아요. 복권이나 야, 머리 할래요. 묶으면 돼, 길면. 여기 복권 하나 주세요. 어 좋아요. 복권 세 개. 우리 하나씩 까보자. 하나씩 까보자. 우우. 그러면 돈을 또 내야 되잖아요. 일단 세 개 중에 하나 까야죠. 아 그래. 해봐. 우. 오. 돈이 복사가 된다고? 돈이 복사가 된다고? 야야 3골드 샀잖아. 야 근데 중. 우와 좋다. 50%만 넘으면 돼. 4골드부터 갑니다. 무조건 이득이야. 시르르르르. 뭔 소리? 어. 야.
말이야.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진짜 막트 막트. 야 이번에도 안 뛰면 개소낸 거 알지? 아, 7골드. 원래 이게 두 개 사면 하나 정도 더 줘야 되는데. 그럼 이번에 둘 중에 한 명이 해볼래요? 오케이. 아니? 어, 아 그럴까? 너가 해봐. 오케이 내가 한다. 어. 오케이. 제발요. 운이 없더라고. 차! 와! 야! 그걸 하나 더 사. 그걸 하나 더 사. 그걸 하나 더 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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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7골드밖에 손에 안 봤어. 오케이. 그걸 하나 더 사서 7골드 뽑으면 20 역전. 근데 지금 2골드 손에 아니야 애초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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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1골드 손에. 1골드 손에. 1골드 손에. 그래? 어. 이거 이번에 내가 해볼게 그러면은. 하나 줘, 하나 줘. 믿어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더 이상 복권 없어요. 네. 얍! 자 이제 주세요 돈. 어. 제 돈으로 산 거니까. 저 머리 뭐야? 말자. 나도 3골드 정도의 용돈. 필요할 때 줄게. 아저씨도 내나요? 아 근데 나는 그.. 어.. 이거 아니 나 원래 1골드는 내가 여기서 아까 빼간 거잖아 여기. 알겠어요. 어. 저 머리 할게요. 아니, 하나밖에 없어 나 돈. 아니 긴 머리가 마음에 든다면. 아니 머리 자른다고? 주세요. 변발 추천합니다. 멋지게 부탁드려요. 하아.. 아 포니테일. 포니테일 어때? 이런 건 안 되네. 포니테일 어때? 저는 단발로 부탁드릴게요. 단발 머리 꼭 해보고 싶었거든. 오. 오. 어 큐티한데? 괜찮은데? 어? 야 왜냐면은 이제 먼 길 떠나면 오랫동안 못 씻을 수도 있으니까 머리 짧은 게 나아. 아 그렇구나. 그래. 너 좀 어. 냄새가 별 나겠네. 어 머리 좀 안 감으니까 니가 머리, 머리 짧은 게 훨씬 낫다. 우리 어허? 그 네. 여행에서도 그렇고. 고마워요. 이제 냄새 절 나겠네. 근데 이 주변에서 동전을 더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좀 들러볼까요? 네 너무 시간을 많이 끌지 않았어. 아니 네, 동전을 아 근데 돈 벌고 가는 게 낫지. 돈이 또 어디서 필요할지 모르. 야 이거 뭐 보이냐? 뭐야? 왜?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 누군가의 디노랜드 초청권이 있는데? 우와 초청권! 오, 뭐야? 그게 있어야 그 디노 노이즈를 갈 수 있어. 근데 각별이라는 사람이 놓고 간 디노랜드 출입 초청권이에요. 그 사람이 왜 이걸 냅둬갔지 여기다? 그러게요. 일단 갑시다. 찾아보길 잘했죠? 어? 얼마 전에 실종된 사람 물건이 왜 우리 철문 안에 설마? 허허. 여튼 잘 됐네. 그거 있으면 디노이즈 관문 통과는 식은 죽 먹잖아. 들리길 잘했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막에서 그나마 살만하다지만 너무 깐깐하게 구는 것 같아. 야 이제 가자 이제 늦었어. 빨리 가요 관문소로. 고! 밟아! 디노이즈가 옛날부터 좀 거기 그 지도자들 좀 꼰대 같긴 했어. 그래갖고 나잖아. 아저씨 지금 다 차 뒤에 타 있는 자세가 더 꼰대 같아요. 어 나 거기 아직 그 때를 못 벗어나고 출신지가 있잖아. 잠깐 쉬었다 가지 않으면 뛰어내린다. 거기다 왔어. 우와. 여기가 여기 대박이다. 야, 다리가 검문소구만. 와 어, 진짜 대박이네. 여기 얼마나 오랜만에 온 거야? 저 앞쪽이에요? 검문소가 아니면 이쪽이요? 어, 여기 앞에 앞. 어 가죠 그러면 저 어차피 으흠. 이것도 있으니까 빨리 가죠. 가자, 더 늦기 전에. 한다.
간다. 우와, 디노 힐스. 저 있다. 다 왔어 진짜로? 안 늦었겠. 어, 사람 있다. 안 늦었다. 안 늦었다. 바라바라바라베 비비. 어, 야야야, 여기 스탑. 어, 됐다. 오케이. 여 보호하자. 우와, 데드밸리에서 유일하게 초목이 있는 작은 지역이네요. 우와. 여기서부터 나무가 자랄 이유가 전혀 없으면서 심어놓은 꼬라지. 자기 고향인데? 그래봐야 메마른 땅이면서 이게 거주민의 커트라인을 높이는 이 행태가 마음에 안 들어. 빨리 이것만 끝나고 나와야겠어. 아지트 인근에선 전혀 볼 수 없던 잎사귀와 진짜. 그러니까, 야. 공기도 좋은 것 같아요. 나무가 있어, 나무가. 어, 뭐야? 장식용이야, 장식용. 위압감이 넘쳐드는 담당자가 우리 응시하고 있고 도로는 봉쇄되어 있다. 여기서부터는 차를 가져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 어? 예. 차를 예. 못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요. 저요? 야, 가봐 빨리. 가봐. 뭐 수상한 게 생겼냐 보다. 왜요? 그러니까. 아! 아, 가족이에요. 예. 네. 솔직하게 말하네요. 아줌마는 널 도와줄 수 있을까? 아줌마였어? 아, 둘 다 아빠입니다. 맞아. 아, 그치. 그 제가 작은 아빠고 이 녀석이 큰 아빠. 네네. 아, 이 녀석이래. 형이. 아빠예요. 아, 네. 아니, 원래 작은 아빠 네네. 큰 아빠 있잖아. 아버지 둘이에요. 뭐야, 뭐 잘 해결했니? 네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그럼 가. 이제 근데 여기서 차를 못 들고 가나? 야, 우리 초청권 있잖아. 초청권으로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아니면은 출신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일단 출신은 아니 이걸 나중에 누구한테 팔아먹으면 비쌀 거야. 일단은 한번 가서 얘기해보세요. 야야, 네가 가라. 네 고향이잖아. 나 먼저 얘기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딱 봐도 초록이잖아요. 아시죠? 그 여기 뭐지? 저 언변은 망했는데요? 그딴 거 없다네. 안 되네. 아니 왜 이렇게 야박해 고향 사람들. 일단 이거 초청권 쓸게요. 얘도 좀 구려. 선생님 여기 초청권이 있어요. 저희 그 디노랜드 초청권입니다. 어, 거기 어디 넣는 데가 있구나. 어, 이제 문 여시나 보다. 오, 아 저걸 넣으니까 열렸어. 차 타. 우와, 일로 와. 아, 감사합니다. 휴, 여기서 기다릴게. 태우고 가야 돼. 으아! 고! 오, 나 이거 처음 봐봐. 우와, 디노 힐스다. 야, 뭐 좀 사람 사는 데 같은데? 나무 가운데 왜 이렇게 뜨문뜨문 있대? 야, 뭐 나무를 근데 대충 심었냐 이거? 아무래도 완전 많이 하기는 여기도 돈이 좀 부족했나 봐. 야, 그래도 원래 살던 데보단 낫다 여기가. 일단 돌아다녀 보자고. 도착했어요. 오케이, 도착. 디노 힐. 야, 이거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아, 네네네네네. 여기 뭐지? 확실히 나무들의 잎사귀가 돋아있고 땅에도 풀이 자라고 있지만 여기도 말라가는 건 마찬가지네요. 집이 왜 이래? 어느 날 갑작스럽게 화재가 일어나서 모든 게 무너졌어. 그리고 나는 이곳을 떠나 데드밸리 중심부로 갔지. 뭐 여기 네 집이야? 방랑생활 끝에 나더와 만나 조우를 결성했어. 정말 한순간이었어. 팔했던 정원과 내가 살던 집은 강한 열기로 인해 잿더미가 되고 말았지. 디노힐즈에선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설 곳은 없었어. 한마디로 치워버린 거지. 그래도 데드밸리를 떠돌면서 간신히 살아나갔어. 공사장 일도 할만하고 도색에도 재주가 있었거든. 그런데 어디서 얻어맞고 온 바보 한 명이 있더라고. 걔한테 같이 한탕 즐겨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받아주던데? 그래서 여기가 싫었어. 차라리 저 위험한 사막이 나는 뭐 자상했으니까. 야, 여기 네 집이었어? 으아! 내 총알 있네? 왜 뭐하냐? 와! 사람이 있어요! 뭐야, 네 집 아닌데? 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응급조치도 취해야 되나? 응급조치 빨리 누가 어, 기다려봐. 야 여기서 뭐 웅크리고 있어야 뭐 되는데? 일어났다. 겨우 살아났네. 누구세요? 여러분들이 절 구해주신 건가요? 야, 정확히는 이 녀석이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아!
어떤 제 소개부터 먼저 하는 게 예의겠죠. 저는 근처 보석공방에서 일하고 있는 수연이라고 합니다. 어? 보석공방? 응? 아, 그런 사람이 이런 폐가에 왜 쓰러져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예. 이 주변에서 불법 채광을 하려는 자들이 종종 있거든요. 어떻게든 쫓아서 막아내긴 했는데 저도 쓰러지고 말았지 뭐예요. 그런 의인적인 행동을. 의적이네. 아, 저희 공간이라 의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저희 하시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답니다. 아, 혹시 그 보석 공방에 거기가 네. 혹시 그 팩이라는 세공사가 있는 곳인가요? 와, 선생님을 찾고 계시는군요. 네네네네. 아, 그러면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직접 가서 만나시는 게 더 빠르겠네요. 아, 정말요? 요즘 몸이 편찮으셔서 늘 가게에만 계세요. 따라오시죠. 아~ 제가 빨리 가자. 제자예요. 아! 오, 뭐야? 어? 뭐야 이게? 뭐 있니? 뭐야? 너? 보석이 왜 이래? 갑자기 보석이 집으로 들어오니까 오. 붉게 빛나고 있어요. 마치 여기를 기억하고 있던 것처럼. 이름처럼 보석이네요. 뜨겁고 건조해요. 으아! 뜨거. 따라줘. 어, 뭐야? 다시 돌아왔다. 휴. 오. 뭐야? 신기하네 보석이. 여기 장소를 기억하고 있는 건가? 여기 별다를 게 없는데? 여기 뭐 하는데? 여기 형준이 집 아니었어? 회색빛이 됐어요. 제가 그 보석을 감정해드릴 순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여기선 좀 힘들 것 같아요. 예전에 봤던 것 같아. 그 봤다고? 이 주변이 불타기 어? 시작했던 것 같은 기분이. 뭐야, 니도 그럼 이 보석이랑 좀 관련이 있었던 거냐? 아니, 그냥 자고 있는데 누가 방하고 간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거. 일단 저를 따라오시죠. 저게 여러분들 차인가요? 네, 맞아요. 걸어가야 돼, 걸어가야 돼. 아, 그래요? 그럼 걸어가죠. 걸어서 금방 갈 수 있어요? 아니면 하도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금방 가요. 아, 그래? 그래? 금방 가요. 그러면 먼저 가, 내가 차 끌고 갈게. 야, 차 쉬어야 된다고. 아하랄라리오. 도착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야, 그래도 여기가 더 선도한 편이었어요. 여기 역시 조금씩 죽어간 푸들이 보이네요. 하지만 정성스러운 관리 덕분에 다른 곳보단 상태가 괜찮고요. 네, 제가 많이 열심히 했거든요. 어? 부석진 곳에 동굴을 낀 보석 공방. 여기가 분명히 맞는데 보석 속에 숨겨진 것들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세공인들이 일하는 곳. 여기가 맞아. 뒤에 동굴이 있네. 이곳은 폐기 선생님의 보석 공방입니다만 노세하신 선생님을 대신해 제가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어요. 주변 동굴 관리도 하고 있으니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들어오시죠. 실례합니다. 뭐지? 저는 여기서 살면서 배우고 일하는 중이에요. 2층은 선생님과 제 방이 있으니 올라가실 수는 없어요.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저기요. 잠겨있잖아요. 잠겨있는 곳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공실이에요. 보석을 분석하고 방어하죠. 선생님! 선생님! 이분이 페기 선생님이세요? 우와, 이 공방 진짜 예쁘다 근데 이거. 와, 이것도 만드신 건가? 와, 문양이 진짜 대박인데요? 이거 시장에서 사신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근데 아까 그 이발소에도 있었어. 손님들이 어? 왔구나. 수연아, 몸이 성하지 않은 것 같구나. 저 혹시... 이제 작업복을 네? 입으렴. 우리는 관심이 없으시네? 네. 뭐야? 작업복 봐. 와, 멋있다. 공방이라 그런지 이거 퀄리티가 남다른데요? 이야. 네, 제 작업복이. 작업복에 보석만 몇 개를 박아놓은 거야? 옷차림들이 헐렁한 걸 보니 디노힐즈 밖에서 들어온 총각들이구만. 여쭤볼 게 있어서 멀리서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야,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는 그 라이브 파더 그 이 친구가 폐기 선생님 보고 싶다고 해갖고 견낙 왔어요. 네, 선생님. 예, 예. 그 저희 집에 책이 있었는데 저희 아빠가 남긴 그 책인데요. 이 보석을 들고 선생님을 찾아오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이 할머니는 눈이 너무 나빠져서 보석 세공은 더는 하지 않아. 세공이 아니라? 내 기술은 전부 옆에 있는 수연이에게 전수해줬다. 뭐 아직 허술하지만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네. 평범한 보석은 아닌 게 느껴지는구나. 수연아, 이 사람들이랑 같이 뒤편 동굴에서 섬광석을 구해오거라. 어? 섬광탄 무슨... 아까 던졌는데 아침에? 그걸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평범한 물건은 아닌 게 느껴진단다. 갑시다 동굴로. 가. 아시죠? 동굴 근데 몰래 가고 싶었는데 같이 가라네. 아 여기 동굴은 왜?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야 뭐가 있어? 보석을 가공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꽂혀 있다. 저자 패기. 아 선생님이 다 쓰시는 건가 보다. 그 남의 집 냉장고 좀 열지 마세요. 아니 그. 여러분. 아 원래 냉장고가 이제 너무 이제 문이 안 열려 있으면 한 번씩 열었다 해야 돼. 뭐 비밀 통로 찾고 계세요? 살아오세요. 동굴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기요 잠겨 있는 곳 열지 말라고요. 아 이게 불이 잠만 열리는데요? 방불을 당신들 정체가 뭐야? 아니 저희 우리는 아니야 저희 그냥 사람들이 이제 손버릇이 좀 나빠서 그래요. 아 네 우선 저희가 또 관리하는 동굴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는 디노랜드에서도 허가를 받은 동굴이에요. 먼저 가기. 지금 뭐가 있는데? 와 여기 녹지가 진짜 대박이다. 오 여기 잔디가 있어. 어 잠깐만. 왜? 동굴 누구지?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있나 본데요? 사람 목소리야? 어 설마? 어? 사람 설마 목소리? 각별? 뭐야? 동굴 안에서 불길한 사람 목소리가 또 들려요. 여기는 저희 말고는 들어갈 수 없는 데인데? 같이 가보시죠. 어두워. 어? 어? 우와! 잠깐만. 어 뭐야? 어? 야 누가 막 캔다! 가면 쓴 놈들! 잠깐만 이거 읽어야 돼 가기 전에! 대략 4명 정도! 확인! 그러면 저기요! 철통인가? 잠깐만 누구야 너네? 싸우는 거 아니야? 여긴 패기 선생님 공방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어? 흔들어! 안 움직이면 쏜다! 한 대 마셔! 여기 기절해라! 피해! 야 묻지도 않다 진짜 너 공방이야! 아! 너무 아파! 어 됐다! 어, 알아서 잘 싸우네? 제압! 오케이 제압 시켰어 10시 꼈어 2명 분명 더 나왔는데 어디 갔어? 저기 저기 안쪽에 또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압 시키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차라리 좋아요. 수연 씨 비켜 있으세요. 네. 어 이 녀석아. 저희 알아서 할게요. 컷. 걔는 좀 세 보이는데? 이 녀석. 컷. 이 녀석. 오. 한 명 어디지? 발을 잡는데 실패했구나. 이거 무슨 이야기? 어디? 뭐야? 와 이상한 게 있어 여기. 뭐야? 아 이게 성방폭이에요. 아. 야 잠깐만. 야 여기 한 조각만 뜯어져 있냐? 원래 이거 깨진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 깨진 거에서 그 목걸이 만들어진 거 아니야? 아 제가 관리하지 못한 틈에 결국 하나를 캐갔네요. 딱 하나를 캐갔다는 건 목적성이 분명하다는 뜻 아닐까? 이것만을 위해 들어왔고 바로 도망쳤다라. 아 그러네. 한 명 놓쳤네. 우리 세 명 잡았구나. 그러네. 아, 설마 그러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는데 섬광석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걔네도 이걸 노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다른 한 명의 흔적을 찾아보자. 여기서 캐고 어디로 나갔을까? 근데 우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어디야? 아! 다들 밑으로 와봐 밑으로! 밑에 쪽? 어 맨 밑으로 와보시길! 여기 일로 내다 가면 되나? 여긴가? 됐다. 들려 꼬맹이 어? 어디 갔어? 여기. 오케이 여기 뭐 문 열려 있는데 일로 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여기다. 어. 왜 다른 통로가 있네? 아마도 이 굴을 파서 들어온 것 같다. 그러면은 설마 갈까? 일로 나갔나 똑같이? 아 나갔나 봐. 이미 멀리 갔나 봐요. 이미 안 보여. 아니 관리를 못 파는데. 동굴 관리를 지금. 뭐 여기 완전 설계는 해놨구만. 아, 대놓고 파고 들어왔는데 이걸 모르셨다고요? 아 저희가 여기까지는 잘 관리를 안 해가지고요. 관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입구가 하나니까 거기만 막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 밑으로 파고 올지 어떻게 하러. 어우 깜짝이야 씨. 괜찮아 기절하신 거야. 일단 알겠습니다. 섬광석 이것도 사실 저희가 필요할 때만 한 번씩 해가는 건데 예. 이거 뭐 잘하나요? 막 10년에 한 칸 잘하는 거 진짜? 아니야? 구성이 잘한다. 우선 하나 캐도록 할게요. 예. 와 섬광석 캐는 거 보여주신다. 대박. 우와 멋있다. 이게 왜 이래? 하나만 캐니까 약간 무지개색이 되네. 안돼. 하나만 더 캐자. 안돼. 진짜 소중한 거라. 이쪽으로 오시죠.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다시 돌아가시죠 같이. 좋겠다. 나 여기 나중에 취업할래.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아무나 할 수는 없고요. 아 어, 그새 해가 졌네. 그러게요. 설마 선생님은 괜찮으시겠지? 에이 별일 있으시겠어. 너무 드라마를 뭐 나온 분은 없어가지고 딱히. 그래도 우리가 간 사이에 선생님이 어떻게 되셨으면 어떡해요? Be worried. Don't worry. Be worried. Don't worry. 선생님 아유 놀랬잖아요. 선생님 저희 어떡하죠? 삼강석을 어떤 악질 조종녀석들이 캐갔어요. 저희가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더 이상의 도적은 막았습니다. 하나 정도만 뺏겼어요. 미친 도둑놈의 자식들. 아 선생님 선생님 너무 심하신데. 아 선생님 좀 아 말이 근데 뭐 미친 도둑놈 자식들은 맞잖아요. 네 맞는 말이죠. 그렇죠 네. 맞죠 맞죠. 아무튼 네, 삼강석 주시겠어요? 네네네 네. 여기요. 수연아 어서 시작해보거라.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 아버지가 네. 남기고 간 거. 대단한 시간. 저희 조용히 할게요. 우와! 약간 우와! 아, 내 눈! 보석 표면에서 계속 수분기가 올라오며 비를 유발한다. 주변의 수분을 흡수한다. 반대로 흡수당한 곳은 극도로 건조하. 표면적으로는 축복. 하지만 재앙적인 보석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뭔 보석 하나 이런 기능이 다 있다냐? 이 보석에 대해 알고 있다면 누구나 탐낼 만한 보석이구나. 네. 하지만 이 보석을 깨뜨려야 함은 분명하지. 누군가는 재앙을 맞이할 테니까. 예를 들면 화재라던가. 아까 그 집. 야. 어? 저도 그래서 아버지? 깨뜨리려고 지금 여정을 떠난 건데요.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아직은 깰 수 없다. 이런 보석은 한 쌍이 무조건 존재한단다. 그 쌍을 찾아야 할 것 같구나. 야 그래서 너를 쫓는 건가 봐. 아 그런가 보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자. 너무 어려운 일이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레드 바더스! 아! 네? 오. 그 총은 있잖아요. 나가서 들어주시겠어요? 레드 바더스 앤 더러. 저한테 왜 총을 왜 넣으시는 거죠? 그냥 고개를 놓는 거예요. 아, 네. 아, 예. 색깔, 색깔. 네. 여기 남는 방 없나요? 저희 여기서 좀 같이 지내고 싶어요. 아, 남는 2층, 방 없고. 2층, 2층. 나도 2층. 나 2층 침, 나 2층 침대. 2층에서 나도. 2층 침대. 잠깐만! 여기 그림 누가 그새 훔쳤어요? 아니! 누가 훔쳤어, 이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로 바꿔드릴게요. 나 감정 비용도 안 받았는데. 아유, 제가... 빨리 해놔! 오빠. 유명한 아니, 그림이 왜 나한테 있냐? 난 안 붙였는데? 이거 되게 유명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림은, 그림은 저희 거예요! 아니, 비켜! 아 진짜. 빨리 주세요, 그거 그림. 제가 다시 설치해 놓을게요. 네. 아, 네. 에휴. 이거 되게 유명한 모델인데. 오케이, 야, 해골 더블! 좋았다. 아, 해골 더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겠다. 어, 할머니, 팔아. 할머니, 미소년 좋아하세요? 미소년. 저희 할머니. 지금 여기서 잘라 그러는데 패기 저 선생님이 우리 진짜 모텔로 꺼지라는데 가자. 별로예요? 아, 아 그래? 네. 네 감사했습니다. 도움이 또 필요하면 찾아올게요. 네 언제든 찾아오세요. 아니요 가끔 찾아오세요. 죄송해요 잘못 말했어. 어, 액자 어디 갔지? 액자 주세요. 야 가자. 근처 모텔 액자? 어디야? 아 알려드릴게요.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저쪽. 그래요? 아 그래. 할머니 안녕. 걸어가야 돼? 네. 아 잘 조심히 가시고. 어 같이 가는 건가 보다. 네, 수현 씨. 아 마중 마중 마중. 아니 예의 예의. 금방 예의 지고 가네. 갔다 올게요. 수현 씨 모텔까지 네, 네. 배웅 해줘야죠. 우리 길 몰라요. 네. 마중만 해드릴게요. 제가. 또. 어. 여기 근처에 밥 잘하는 데 있어요? 모텔이 그냥 숙소 말고 밥도 잘. 그 근처에 많을 거예요. 공약이 진다. 아 오늘 근데 알찼다. 어 쉣! 무슨 소리야? 오늘 하루 끝내는 총소리. 아니 종이 없어서 선생님 놀라신다고 선생님 편찮으세요. 아 멀리 있잖아요. 선생님 안 들리셔요. 아니,
할머니 개 건강하던데. 선생님이니까. 아 진짜 말투가 왜 그래? 악당 티좀 내지 마. 아 많이 참았어 이미. 그러니까.